암의 발생 원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 조직에 대한 핵산 유전자 분석이 필요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NGS 종양연구사업부의 정재원 박사입니다. 현재 암 연구는 하나의 종양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화된 암 전체에서의 다양한 변이를 종합적으로 감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최신의 암 분석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구 근거를 검색해 주는 단계에 있습니다. 다만, 기술적인 한계로 qPCR과 디지털 PCR 검사법은 암종의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감지하진 못하고 일부 특정 유전자의 한정된 변이들 몇 가지만을 감지합니다. 기존 기술의 한계로 여겨진 혈액 내암 유전자의 다양한 변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가 현재 NGS 기술을 통해 진전되고 있습니다. 온코마인 셀프리 분석법은 혈액 내 핵산 유전자 변이를 연구하도록 태그 시퀀싱 NGS 기술, NGS 시약, NGS 분석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솔루션에 함께 제공되는 핵심입니다. 혈액 내 작게 조각난 미량의 핵산을 효율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도록 짧은 핵산 길이에 최적화된 프라이머로 디자인되었습니다. 택 시퀀싱 기술을 통해 다수의 중요 암 유전자 변이에 대해 혈액 내 정상 핵산에 섞여져 있는 단 0.1%의 암 유전자 초미세 변이를 감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. 택 시퀀싱 기술은 증폭을 위한 프라이머마다 바코드를 하나씩 각각 달아서 서로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PCR 예로로 인한 위양성 신호를 걸러줘서 기존 NGS 기술의 1에서 5% 변이 검출 한계를 단 0.1%까지 낮춰줄 수 있었습니다. 온코마인 셀프리, 폐, 유방, 대장, 전암정 어세이 등 분석법 종류가 대상하는 장기에 따라 나누어집니다. 폐와 유방은 각각 12개 유전자, 대장은 14개, 판캔서스에는 52개 중요 암 관련 유전자에 대해 미세 변이를 분석하고 해당하는 결과에 대해 최신 해외 의학계의 사례와 학문적 근거를 리포트합니다. 이렇게 온코마인 분석법이 분석의 처음부터 끝까지 솔루션으로 제공하다 보니 세계 많은 유명 연구소의 암 연구자들이 온코마인 분석법을 사용해 암을 연구하고 논문을 출판하고 있습니다. 혈액 내 핵산 암 유전자 변이에 대한 온코마인 셀프리 분석법을 사용한 NGS 연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가 한 걸음 앞당겨집니다.